지금까지 군스타그램에 출연한 체력왕들 아주 잘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희 육군부대만 계셨더라고요. 진정한 체력왕은 저희 공군 3여단 8985 부대에 있습니다. 진정한 체력 끝판왕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저희 부대로 와주십시오. 근데 너무 좋으시다. 와. 그래서 왔죠. 아니, 체력왕을 찾으러 가는데 체력이 너무 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군이 대한민국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인 건 알겠어. 근데 왜 계속 오르막길밖에 없죠? 제가 저기 올라가야 되는 거죠, 피디님? 가셔야죠. 에휴, 계속 오르막이야. 어디까지 올라가? 네, 필승.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 부대 오셨으니까 네네. 먼저 대대장실로 가서. 대대장님이요? 예. 갑자기요? 필승 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부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8985 부대는 적용 각종 공중기업에 대응해가지고 그 수도권 영공방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수도권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이군요. 네. 와, 기대됩니다. 어? 뭐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뭐예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상황실 쪽으로 한번. 상황실로? 아, 알겠습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자마자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오긴 왔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훈련 상황입니다. 저희 부대는 비인가 드론 및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식별하고 조치하는 임무를 맡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전적으로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물 풍선. 올해 5월부터 쓰레기 풍선이 날아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날아온 쓰레기 풍선만 수천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막 전국 각지에서 무작위로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불도 나고 유리창도 막 깨지고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군 3여단 8985 부대가 24시간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늘을 지키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그러면은 쓰레기 풍선 외에 또 주시하는 게 있나요? 네, 이 드론이나 비행 물체 등 하늘에 떠다니는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체력왕의 도전장을 낸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찾아온 거거든요.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체력 단련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체단실이요? 예. 과연. 와. 열심히들 하시네요. 근데 저기 체력실 맞죠? 아니 굉장히 시설이 좋은데요? 시설이 저 정도면 이 체력 단련하면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군복무하는 동안 완전 몸짱 되겠는데요? 야, 정말 대단한 공군 3여단 8985 부대 계속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스타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제보 영상 보내주신 분 맞죠? 네, 맞습니다. 와, 부대 헬스 장이 이렇게 좋은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여기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공군 인터넷 전후회에서 기증을 해주셔서 올해 초에 새로 단장을 한 저희 체력 단련실입니다. 와, 그냥 여기서 체력 단련만 하고 말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희는 최근에 슬림앤 머슬매니아라는 대회를 진행했는데 이 대회는 대회 전과 후에 인바디 기록을 비교해서 향상폭이 제일 높은 사람 순서대로 포상을 진행하는 행사를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와, 멋있다. 그럼 어떻게 저도 여기 좀 둘러봐도 될까요? 그런데 네. 저희가 여기 처음 온 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뭐야? 바로 처음 오신 분들. 갑자기 팔자는 왜? 처음 오신 분들 여기서 인바디를 기록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인바디요? 인바디는 말이 없었잖아. 인바디는.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하라고? 하셔야죠. 올라가요? 네. 아, 내가 진짜 내가 군부대 와서 인바디를 하게 될 줄은 내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아, 주중이 나와. 아, 살펴볼 걸. 나 너무 창피해. 어떻게 진짜 진심으로 창피해. 창피해. 공개하라. 찍지 마. 아, 찍지 말래. 이 방송국 사람들. 어떡해. 저 좀 있죠. 빨리 찢어야 돼요. 우리 왜 괜찮아요. 안 돼.
나만 볼 거야. 야, 진짜 인바디 됐어요. 아, 그러니까요. 됐어요. 운동을 할 때 자신의 몸 상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일단 시작부터 효과적일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 장병들이 다 근수저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인바디 측정해보고 자극을 좀 받았습니다. 네, 입장하려면 인바디를 측정해야 하는 이곳. 이분들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삐까뻔쩍한 시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육군 체력왕의 도전장을 내민 공군 체력왕. 도대체 얼만큼 강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먼저 1차전은 스쿼트 자세로 오래 버티기입니다. 10분이 남아 계실 때까지 진행이 되고요. 자, 자세는 자, 자 90도로 이렇게 딱 내리시고 이렇게 딱 엉덩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파이팅을 한번 들어보죠. 아,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 근데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자, 아직까지는 모두 안정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아, 저게 끝났군! 좀 더 내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아까 저한테 제보 주신 분 아직 뭐 괜찮으시죠? 아, 아직 생생합니다. 아우, 좋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자, 조금 지금 아슬아슬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5초 지났습니다. 여기 좀 아슬아슬한 분 지금 둘째 줄에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드세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런. 1분 경과했습니다. 1분 동안 1분도 힘들어요. 진짜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벌받던 자야 되잖아요. 아, 김하장 의자 정말 투명 의자. 네. 아, 잠깐만.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지금 1분 30초 경과했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향해 가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많이 힘듭니다. 화이팅! 어떡해! 힘내십시오, 여러분. 네. 2분 가까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시원시원해요. 좋아요. 한 분, 마지막 한 분. 한 분, 탈락. 아~ 자, 탈락한 6분을 제외하고 총 10분 2라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두 번째 종목은 푸시업인데요. 픽셀 소리에 맞춰서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는 고난도의 푸시업입니다. 10분 중에 3분이 남을 때까지 진행할 겁니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만든 몸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마음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네. 네. 최선을 다해서 우승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후임들 다 이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얘들아, 눈치 챙겨라. 알지? 와, 선진병영. 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피스를 맞춰서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와, 맞아요. 와, 신난다.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와, 어떡해. 와, 힘내라. 아까 원인데. 와, 아이고, 한 분 탈락. 와, 아이고, 두 번째 탈락자가 나왔고요. 만든 몸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탈락자도 어느새 나왔네요. 와,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 내려가지? 와, 그래도 아직 7명이나 너무 다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힘내, 힘내. 어디 괜찮으세요? 빨리 시키지 말라니까. 죄송해요. 자. 와, 이제 이곳은 여러분 거친 숨소리만 지금 가득합니다. 와. 우리 제보자 아니에요? 제보자? 안 돼요! 우리 제보자! 잠깐! 지금 순식간에 세 분이, 여기 세 분이 이제 결승에 진출하셨어요. 와.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결승입니다. 결승은 풀업인데요. 1분 안에 어떤 분이 가장 많이 풀업을 하는지. 저희가 최종 우승한 분에게는요, 이 군스타그램 최초로 상품이 있습니다. 짜잔! 치킨 교환권입니다. 과연 이
치킨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이제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경영 문화만 선진이 아니라 체력까지 선진인 공군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멋있다. 치킨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눈치 챙겨라.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개가 좀 온 것 같아. 제작진분들 너무하는 게 힘든 거 다음에 더 힘든 거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야? 아니 뒤에 있는 표정들이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아, 그나저나 저분 잘하시는데요? 22개보다 나는 업이자 다운이다. 업입니다. 좋습니다. 준비 시작! 근데 이분은 팔 근육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다섯. 뭐 지금까지 여유 있어요. 일곱. 여덟. 지켜보시는 분들 표정이 나보다 잘하지 마라. 맞아. 치킨 15, 18. 좀만 더. 그만해. 치킨. 어머. 과연 위기가 왔어요. 제발로. 마지막이신데 본인 몇 개 예상하십니까? 업으로 가겠습니다. 업으로? 25개보다 업. 만약에 25개 업 안 되면 어떡하죠? 후임에게 뭐 선물이나 뭐 이런 거 괜찮습니까? 하나 사주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최고참인 거잖아요. 네. 얼굴이 좀 약간 낯빛이 어두우신데요. 아니 아까 후배분들한테 눈치 챙겨라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선수가 22개, 그 다음 분이 25개 했잖아요. 네. 더 어두우시죠? 이분 몇 개 할 것 같아요? 15개? 근데 수치가 굉장히 낮네요. 누구도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제가 좀 응원을 드립니다. 26개 갑시다. 26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준비! 시작! 오, 빨라. 벌써 힘드신데? 14. 빠르신데, 아직? 근데 키가 크셔가지고. 8, 9. 어떡해! 벌써 오면 안 되는데? 자, 19개인데 이대로 떨어지느냐? 치킨 그냥 사주나요? 꼴찌는 용납할 수 없다! 나라한다! 너 좋아했지? 24! 알아. 우리 후임들에게 치킨을 양보하기 위한 거 그 마음 알아요. 치킨의 주인공이 결정됐습니다. 체력 왕에게 치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1등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제 이 강인한 팔뚝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사녀단 체력왕 인증 완료.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굿 플렉스!